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말씀을 가지고 그는 왜 세례 요한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별해서 유대 무리들에게 그 메시아를 증거해야 하는 중차대한 미션,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주체, 그가 외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면은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를 향해서 손가락을 정확하게 가리켜야 합니다. 목사든 성도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손가락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하게 손가락을 가리키지 못한다면 그는 참 증인이 아니고 거짓 증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자, 그가 목사든 장로든 또는 평신도든 누구든지 모든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갔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사역 현장에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의 예언과 성령의 계시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 세례 현장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 모든 의는 구약과 신약을 통합한 완벽한 의를 말합니다. 구약의 의는 행위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이고 신약의 의는 은혜와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다 지킴으로 되어지고 믿음의 의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물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시대를 열고 의의 주체이신 예수님에게 은혜의 시대를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한 은혜 시대를 여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의를 완전히 다 관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로 의를 이루는 완전한 사역을 함께 이루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또 은혜로 얻어지는 의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은 첫 번째 주자로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합력하여서 완전한 의의 사역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그 단어는 그냥 좋다 옳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망로 꼭대기에 서 있다. 탁월하다. 정당하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끝까지 올라가죠. 정상에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 정상에까지 올라가면은 그 등산의 기쁨이 있어요. 정복했다. 아, 내가 마지막까지 힘들지만 꼭대기까지 올라왔구나. 거기서 큰 소리로 이제 함성을 지르죠. 바로 그 망루 꼭대기. 즉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절정 망루 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완성인 그 구원의 산꼭대기에 맨 위에 정상에 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서로 서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제 허락하라는 그 주님의 뜻은 때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의의를 넘겨줄 때가 되었다. 그래서 허락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고 의의를 넘겨드리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죠. 예수님이 마치 대단한 어떤 그런 영광을 받으실 것 같지만 실상은 여기서 허락하라는 원어의 뜻은 고난당하다, 고통받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는 뜻은 이제 내가 고통받도록 나에게 너의 바톤을 넘겨달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실, 고통받으실 각오를 하시고 세례요한에게서 모든 의의를 넘겨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세례요한에게 넘겨받은 이 시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의 때가 왔다.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고 엄청난 모욕과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얻은 의를 통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상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으로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시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값진 열매라 그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모든 의를 넘겨받으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는 순환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수반하는 엄청난 희생과 아픔과 처절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례요한과 바톤을 넘겨받으실 때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각오를 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세례요한도 역시 자신이 베푼 세례를 통해 드러나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지 분명히 이 세례요한도 성령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의의 바톤을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순간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환희가 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비통함과 비참함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아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세례요한에게서 의의 바톤을 넘겨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저 기쁨으로 걸어가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주님께서 의를 맺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듯이 주님의 의를 힘입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의를 위해서 박해와 순환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러나 기쁨으로 십자가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나시린으로서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제 율법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 은혜와 믿음의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열정과 순수함을 잘 아셨지만 이제는 세례요한의 의는 끝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은혜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표징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고 세례요한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 물세례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법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세례요한은 그가 늘상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즉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성령의 사람으로 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눈에 이제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외친 말이었다. 이렇게 이제 또 주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봤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해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느냐.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에게 오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했다고 그랬죠. 세례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다면은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왜 세례요한은 모른 척 했을까? 물론 성령으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통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심중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물증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징으로 예수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고권자에게 컨펌을 받는다고 그러죠. 컨펌이라는 것은 최종 확정, 최종 승인입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최고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최종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최종 확정을 받는 과정이 세례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심증, 즉 성령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차렸지만,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물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물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자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라, 이렇게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세속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의 마지막 산꼭대기, 망로꼭대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선지자나 모든 경건한 성도들은 그가 무슨 선행을 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행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모든 영성, 그의 모든 영성을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대단한 권세가 하더라도, 대단한 어떤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권세, 출세, 명예, 인기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관심이 세상의 출세, 명예, 인기에 있는지, 아니면 그 관심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앙망했는데,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서 나올 때 아기를 받아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는 평생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4년 동안 과부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를 했던 안나라는 여인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뵙는 것을 소망과 열망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나시린으로서 경건하게 살면서 세속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은 오직 오실 그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유대 민중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각각 다르지만, 그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저분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즉시 그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제사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적 공식, 영적 연관성이 즉시 성립이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려진 어린 양이심을 같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어린 양, 마지막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 어린 양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많이 나왔고 특히 이사야는 그의 메시아 예언장인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례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그 피로 세상을 구원하실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또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어린 양들은 사람에 의해서 준비되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준비하는 어린 양들은 수없이 피를 흘렸고 죽어갔고 또한 끊임없이 희생양으로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한도 끝도 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인류들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마지막 거룩한 제물임을 세례요한은 여기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제물이 아니라 완전하고 단회적이며 영원하고 충분한 오고 가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속량하고도 넘치는 능력을 품은 속죄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양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희생 제물이지만 세례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벗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성취하는 신약시대를 여는 중요한 증표 온 인류 구약과 그리고 그 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그리고 후에 모든 세대를 거쳐서 구원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특이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만민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 이 선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 산 한 곳에서 이삭의 제물 앞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한 숫양이 있었는데 그 숫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이 오직 유대인들만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수천 년 동안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닌 모든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였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짓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와 좌절감과 증오와 적대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이지요. 사랑을 쟁취하지 못한 자는 그 사랑을 증오로 칼을 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방 구원에 대해서 증오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세리, 창기 천민들에게 구원을 선포했을 때 유대 관원들은 죽일 듯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역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보내주신 마지막 카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분기점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경륜의 분기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나섰을까요? 그 이전에는 세례 예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가 아닌 세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죄를 끊어내는 의식이었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특권의식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례 예식이 있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할례 대신 세례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을 확실하게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할례를 행했다는 그 기록은 고대 이집트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후 8일 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식으로 할례를 행했고 다산의 신인 바알에게 바치는 의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했는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뜻으로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람의 할례, 그 아브람도 그의 출생지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할례 의식이 없었으므로 무할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아브람은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남자 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할례와 애굽의 할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은 다산과 정력의 상징으로 그들이 신에게 바치는 어떤 제사적인 의례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과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은 신성한 의식이 아니라 애굽 고대 애굽의 풍습처럼 다산과 정력의 심볼로서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유대인의 심볼인 할례를 끝내고 세례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도, 즉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민족적 구원에서 세계적 구원으로 그 구원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의 이름처럼 세례의 세대로 출발점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의 패러다임을 할례에서 세례로 바꾼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할례를 대신하는 새로운 구원의 표적인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그 세례 사역의 확정, 하나님께서 확정, 마지막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세례 받는 일이죠. 세례 받는 것은 물로 우리 몸을 담근다든지 머리를 적시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례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세례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좌우 자리를 탐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그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진정한 세례의 실제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진정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물세례와 의에 대해서 사는 성령 세례임을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 앞에서 직접 갈보리 산상에서 무덤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영적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알긴 알았지만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물적, 심적, 영적 확증을 온전히 가지고 모든 유대 무리들에게 바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분명히 주목하여 그가 곧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라고 소리 높여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나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낼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이목을 집중케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구원의 절규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나 또는 어떤 의무에서 되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혼의 외침으로 가슴이 벅차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절규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로 구원자가 여기 계시다 하면서 뜨거운 외침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자랑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고 오직 그 영혼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구원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하였노라.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고 메시아임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 즉 세례 요한의 증언은 확정된 증언, 변개할 수 없는 확정된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다시 변개할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확실하게 확정되고 하나님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확증하신 변개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 감수성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확신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의심 없이 전했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 어떤 것도 흔들어낼 수 없는 확신으로 믿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잠깐 의심했어요. 잠깐 의심하면서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욕심. 헬라어로 말하면 에피투미아. 이 욕심이라는 것은 금지된 욕망인데 이 금지된 욕망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잠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명예욕과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자존심, 명예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잠깐 의심하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나시린도 그 육체 속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갈망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중에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욕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체 욕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그 솟아오르는 육체 욕망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머리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자신의 제자들을 다 주님에게 보내면서 나는 망해도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자존심과 명예심과 욕심을 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흥하시고 역사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